자, 마지막 4번 단식 매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저희 팀이 그래도 뭐 단식이나 이런 혼합복식, 뭐 복식 같은 거에서 큰 성적을 이뤘지만 이제 1등을 솔직히 단체전대 하고 싶어서 그만큼 선수들과 저랑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아, 좀 팀을 또 이적하고 첫 승이잖아요. 네, 축하드리고 혹시 4번 단식에서 오종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을 때 처음에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잘 다독거리고 경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었나요?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를 따내면서 이제 미스를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이제 준비를 잘하고 이제 이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두 번째 게임과 세 번째 게임을 오지영 선수에게 내주면서 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때는 좀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또 궁금해요. 제가 잘하는 거 하면서 이제 좀 더 뛰어다니고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저한테 이제 큰 좀 원동력이 되면서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남자 단체전 우승 너무나 축하드리고요. 이번 대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